진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 뭐. 4년 동안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로 인해 배운 것도 많고 많이 성장한 성원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교복을 입었고요. 졸업식을 가는 길입니다. 진짜 여러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 많은데 너무 긴장되는데 뭔가 왠지 모르게 내 학창 시절 빠이 안녕. 안녕하세요. 한림 예고의 졸업생 이상원입니다. 네, 저 이제 오늘 졸업식해서 졸업 앨범을 한번 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열어보고 한번 저의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못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찍고 싶습니다. 상체 나온 이 바스트 컷, 이게 제가 그날 교복을 못 챙겨 와가지고 다른 친구의 교복을 빌려 입어서 찍게 됐는데 이 기장이 안 맞아요. 너무 컸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좀 조끼도 없고 많이 당황했었던 날이에요. 되게 정신없고 막 빌리러 다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많이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단체 졸업사진 찍는 날에는 제가 그날 유독 늦게 퇴근해가지고 자느라고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잠을 너무 오래 자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단체 사진이 없는 게 너무 아쉽지만 네. 졸업 축하해 상원.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멘트 쳐줘. 우리가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토요일이고 지금 둘이서 밥 먹으러 코엑스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스팟입니다.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저는 우찬이랑 훠궈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훠궈가 처음이어서 근데 버섯탕이 맛있네요. 원래 브이로그 할 때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면 가끔 해. 말. 가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는 되게 일상 브이로그가 나오고 그랬다라면 이번에는 약간 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되게 말썽쟁이였고 말도 되게 많고 그랬지만 그냥 어느새부터인가 되게 뭔가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 얘기를 듣고 뭔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뭔가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언제부턴가 제 얘기를 그냥 다른 사람들
그리고 뭐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도 그렇고 말이 많이 적어지긴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비해서. 그리고 엄청 오랫동안 월평을 진행해왔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일 제가 오래됐지만 아마도 제가 제일 긴장을 많이 할 거예요. 5년이나 됐는데 매번 긴장해서 제대로 못하고 막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다른 연습생 친구들한테 되게 부끄러웠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되게 속상할 때가 훨씬 많죠. 속상하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재미? 편안함? 어떤 갈등의 상황을 부딪히려고 할 것 같을 때 캐치해서 약간 뭐 재밌게 풀어나간다든지. 아, 그리고 약간 존재사 혹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왜? 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너무 착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 따뜻한 사람이다. 약간 하그 느낌? 아, 오지야.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상원이 형이요? 네. 저희 상원이 형은 일단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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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가장 좋은 형이라고 제가 이거 진짜 가시. 진짜로? 진짜 가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형이라고?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저에 대해서 한번 익스플레인을 한번 해주시죠. 형이 제일 날 오래 봤으니까. 맞긴 하지. 감성적이고 생각이 많고 좀 사력 있고 잘 공감해주고 잘 좀 이해를 항상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고 좀 같이 있을 때 좀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지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만져보고 싶은 따뜻한 소재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의 바지예요. 뒤태가 이런 느낌.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도 조일 수 있어서 조거 팬츠처럼 연출도 되더라고요. 잘 만드신 것 같아. 바지가 왔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 크진 않네요. 근데 막 기대했던 것보다는 막 더 예뻐 보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되게 색감도 예쁘고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션은 저는 더 오랫동안 옷들에 빠지고 싶고 옷에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전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 되게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했을 때 행복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챙겨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순 없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배우고 알아가자. 어떻게 옷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겁니다. 성장할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이상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더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람이 돼서 좀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Cause I can't do this world.